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시간 책이 오늘 드디어 온오프라인에서 이제 구입을 할수 있게 됐죠. 발매가 됐는데 이제 언론에서도 주목도가 굉장히 높죠. 높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 이제 정독들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죠. 얘네들이 조국을 소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여태까지. 근데 조국 장관이 책을 써주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반갑죠.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또 옥의 티라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일제히 조국 장관의 책이 출간되자마자 일단 여권 갈라치기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여권 갈라치기의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 같이 일단은 국민의힘의 어떤 그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뭐 조비어 청가라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합니다. 그 유승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김웅 뭐 이런 그 최고위원 당대표 도전했던 사람들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대권 후보들의 말을 빗대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라고 뒤늦은 후회를 했죠. 과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에겐 빚이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낙연 대표의 과거 발언을 여러분들이 문제 삼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가슴 아프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 페이스북에는 조국의 시간은 역사의 고갯길이었다.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발가벗겨졌고 상처 입은 그 가족의 피로 쓴 책이다. 너무 늦었다. 내가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부터는 원래 6월부터는 대선 경선 시즌이다 보니까 그동안 뭐 하다가 두 명의 전 총리들이 이제 와서 조국에게 미안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 선거가 뭐길래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저는 좀 씁쓸합니다. 정치라는 게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 본인들이 국무총리 시절에는 그렇게 외면하고 싶었던 조국이 이제는 본인들이 대통령 후보군이 되니까 이제 와서 조국에 미안하다 이런 것들은 당내 경선을 의식한 어떤 촛불 시민들의 마음을 잡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조국의 실현은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 시민 개혁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가 가장 그나마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추미애 장관은 조국 장관이 사실상 사퇴하고 나서 조국 장관님 이후에 그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하겠냐라고 할때 우리가 의외의 오선의 중진 의원이었던 추미애 그 당시에 당대표 출신의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자청을 하면서 나왔을 때 가장 진정성이 있는 응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재명 지사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죠. 과거에는 이재명 지사도 여러 가지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이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을 해줬지만 지금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침묵을 이어가는데 저는 비겁하다. 이재명도 비겁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결국은 본인은 이재명은 어차피 경선은 내가 이길 거니까 본선에서
본선에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냥 이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의 침묵은 본선, 어차피 경선은 내가 이길 거니까 본선에서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굳이 어떤 이 조국 장관의 자서전 문제에 대해서 뛰어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국과 거리두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재명 지사답지 않다. 그러나 또 이재명 지사가 끝까지 침묵할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재명 지사님이 끝까지 침묵할 사람은 아니라서 입장은 조만간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비겁하다. 근데 책이 오늘 나왔으니까, 그쵸? 이재명 지사님이 조국 장관님의 회고록을 보고 책이 오늘 나갔으니까 뭐 내일이나 모레 뭐 추세를 보고 발표는 할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이낙연, 정세균 본인들은 대선 경선에 아무래도 따라가는 추세니까 먼저 의견을 밝힌 것이고, 어떤 조국 장관님의 회고록을 보고 추미애 장관님도 밝혔고, 이재명 지사도 곧 밝히겠죠. 근데 여태까지 이재명 지사님이 조국 장관님에게 검찰 개혁을 할때 응원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응원의 행보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이 얘기를 했냐, 그쵸? 제가 지금 비겁하다라고 했잖아.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비겁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금방 떠본 거예요.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이세 명이 입장을 밝혔다 그래갖고 왜 이재명 안 밝히냐라고 하면서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갈라치기를 당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욕을 먹든 욕을 안 먹든 입장은 분명히 밝힐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밝힐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소신을 그대로 밝힐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저는 정세균 총리나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의 입장, 추미애 장관의 입장, 뭐 응원을 하든 뭐든지 이분들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이해하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진짜 조국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치인들만큼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언론이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책이 출간됐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책이 출간됐는데, 벌써부터 뭐 정세균, 뭐 이낙연은 입장을 밝히고 추미애는 입장인데 이재명은 뭐냐? 이거 자체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언론에서 벌써부터 뭐 조응천은 뭐라 그랬다, 그쵸? 오늘 조응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조응천 기사가 뭐가 나오나 했더니 민주당 조국의 시간 이 책이 나왔는데 곤혹스럽다라고 하면서 조응천 이러면서 본선 이길 수 있겠냐? 저는 조응천 씨의 이 글을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원래 조응천이가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조응천 욕할 필요 없어. 조응천 욕할 필요 없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조응천은 오리지널 그냥 박근혜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외연확장을 하려고 그 당시에 박근혜에게 대적하거나 억울하게 쫓겨나갔던 사람들을 품었을 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을 반드시 잡기 위해서 조응천이나 이런 사람들을 누가 봐도 여러분들
청와대 안에서 공직기강 비서관했다 그러면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조응천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데 조응천이가 정의롭거나 그런 사람이었으면요 청와대 못 들어가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공직기강 비서관 한다는 자체가 뿌리까지 박근혜 사람이고 그쪽 사람이에요. 응? 근데 여러분들이 단지 십상시 즉 문고리 3인방에게 찍혀서 조응천이가 날아간 거죠. 거기에 박지만과 함께 조응천이는 날아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조응천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가엽게 여기어서 응? 그래 너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보수의 어떤 공직자들도 품는 어떤 문재인 정부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냥 잠시 데리고 왔던 사람이에요. 조응천한테 많은 기대를 하지 마요. 검사 출신의 TK 출신의 박지만의 가장 큰 절친이자 박지만의 변호인이었고 검사 출신의 변호인까지 했었겠죠. 박지만에게 면집을 줬던 게 사실 조응천이고 누가 봐도 조응천이는 저쪽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굳이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조응천에게 이런 걸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조국을 응원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저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 조국을 응원하면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응천 씨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조국을 버리면 대선을 이길 수 있나? 생각해보세요. 이건 누구 이론이에요? 조국을 버리면 민주당이 대선을 잡을 수 있나? 조중동이죠. 조중동. 조국을 버리는 순간 민주당은요 2007년의 대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최대의 지비는 문재인과 조국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왜 친문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단 한 번도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늘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켜줬던 거예요. 이거는 5년 동안 우리가 학습적으로 아는 거예요. 민주당이 최고로 지지율 올라갔을 때 50%였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은 70% 80%였어요. 단 한 번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그러면 민주당의 지분은 문재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재인과 조국을 하나로 보는 많은 지지자들, 이 지지자들 어떻게 보면 문재인과 조국은 민주당의 지분을 상당수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조국과 문재인이 조국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상징이었던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드는 건데 조국을 버리면 내년 대선에 승산이 있다? 어불성설이죠. 지지자들 투표하러 안 갑니다. 조국을 버린 후보에게 누가 투표를 하겠어요? 2007년 정동영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열린우리당 해체에 앞장섰던 정동영이가 왜 이명박과의 대선에서 참패를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노무현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이 여러분들 틀려요? 역사는 반복돼요. 정동영의 참패는 후보의 약함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동영이 노무현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아서 그런 거예요. 노무현의 정신을 갖고 있던 그 당시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노무현과 선을 긋는 정동영에게 아무리 민주당이라 그래도 찍을 수 없었거든요. 지금 그 현상이에요. 자꾸 이런 민주당 안에 프락치들이 민주당 안에 조응천이는 오리지널 프락치이죠. 조응천 근본을 보세요. 조응천이가 어디서 조응천이가 박근혜 사람이죠. 그러고 있다가 박근혜한테 팽당하고 그냥 횟집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서 박근혜에게 그렇게 억울함이 있으면 저희와 같이 좋은 세상 한번 만듭시다 라고 설득해서 데리고 왔더니 진짜 물에 빠진 놈 구해갖고 데리고 왔더니 이제는 보따리 되느라고 다시 옛날 버릇 집어를 못 준다고 수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응천 수박이 아니라 얘는 원래 빨개요. 자꾸 조응천한테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조국은 저기 조응천은 그냥 빨간 사람이에요. 그냥 빨간데 빨간 거 알고 데리고 왔어요. 너 빨가지만 여기 와서 사람 한번 돼봐라. 그래갖고 우리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빨간 거를 좀 감추기 위해서 파란 잠바를 좀 입혀놨어요. 근데 그 파란 잠바마저도 빨간색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조응천은 조만간 탈당합니다. 조응천은 조만간 탈당해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저 생각이에요. 조응천이가 왜 이러겠습니까? 응? 검사의 본분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조응천호는 원래 저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조응천이가 결국은 검사는 검사를 알아본다고 자기네 고향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자기 고향이었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인 그걸 왜 분리하냐고 하면서 대항하는 것이고 그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맞서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검찰 선배로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조응천이도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제가 이제 1, 2번 이어서 해드릴게요. 조국을 버리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긴다는 거는요,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조국에 대해서 또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순간 또다 여러분들 지금 사과한다고 언론에서 꺼내지 않습니까? 나는 민주당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조만간 뭐 입장 표명을 한다 그랬는데 조국 장관 문제에 있어서 지난날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부족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중동이랑 국민의힘이나 저 적폐 세력들이 아 민주당 반성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말안 할게 이릅니까? 어? 아니 언제부터 민주당이 사과하면 지금 사과했으니까 앞으로 이 얘기 안 할게 끝 이렇게 해줘요? 대선되면요 또 소환합니다. 대선 되면 당연히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이가 대선에 나오는데 당연히 조국은 또 소환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검찰개혁은 또다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조국이라는 벽을 넘어야 돼요. 언론이 만들어 놓은 조국 프레임에 민주당이 여기서 대선을 1년 정도 남아있는 지금 이 시기에 못 넘어서면요. 대선 어려워져요. 그렇죠. 윤석열이 사과해야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임은 언론과 윤석열에게 사과를 요구해야죠. 끝까지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건 신중함은 좋아요. 하지만 사모펀드로 시작했던 사건이 표창장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 사태만으로도 검찰과 언론이 얼마나 국정을 농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이 여태까지 쏟아냈던 기사, 그런 것들 언론들 싹 지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언론 하나하나에게 이런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런 검사, 공소사실을 유출시켰던, 피의사실 공표를 했던 검사들, 지금 당장 본인들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기소를 하고, 민주당에서 고소고발 조치하고, 안 그래요? 이거 못 넘어서면 안 돼요. 응? 민주당이 결국은 당대표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송영길 대표님이 여기서 또 민주당 초선 오적이라고 하는 인간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니들 조국 장관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기나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 정말 묻고 싶어요. 너희들 진정 조국 장관님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해보고, 파보고,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 촛불 들었던 시민들보다 많이 알고 조국을 비판하는 거니? 정말로 알고도 비판한다 그러면 나는 소신이라고 쳐줄게요. 민주당 초선 5인방이라고 하는 인간들이랑
지금 조국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떠드는 사람들, 정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모펀드가 어떻게 시작됐고, 언론이 어떻게 만들었고, 조국 펀드라는 말이 왜 나왔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과 표창장의 최성애의 증언이 왜 바뀌었고, 최성애의 시작,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면서도 조국을 비판한다는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소신이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조국을 비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건에 대해서 몰라요. 알면 비판하지는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서초동에서 단순히 조국수 촛불을 들었다고.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우리가 공수처를 설치하라,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다 그래갖고 조국 장관을 편을 드는 거 아닙니다. 민주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민주시민들 되게 냉정해요. 여러분들 되게 냉정하신 분들이에요. 누가 봐도 조국 장관님이 잘못하고 파렴치한 짓거리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조국 편안 듭니다. 자꾸 조국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를 하는 거는요,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판단력이 없다라고 둘러서 비판하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판단력이 없어서 단지 조국이라는 이름의 마음이 앞에서 지금 조국을 우리가 수호를 외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냉철하고 정치 구단인 민주시민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합리적으로 누구보다도 조국을 지키고 조국을 소외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 내가 냉정하게 이 사건을 들여봐도 이게 과연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만한 사안이고 조국 장관님이 이렇게 검찰에게 온 가족이 탈탈 털리고 세상에 발가벗겨져갖고 이렇게 비판받아야 되는 이 사건인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했던 시민들이에요. 제말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바보예요? 조국 장관이 수십억을 해먹고 정경심 교수님이 실제로 누구에게 로비를 하고 그런 사건을 우리가 그래도 조국 수호를 외친 사람들인가요? 아니거든요. 언론이 아무리 과대포장을 해갖고 조국은 파렴치한 집안, 펀드 주인은 조국이다, 사모펀드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자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도 그거를 의심을 하죠, 사람들은. 그러나 그 내용의 팩트를 확인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언론이 조작하고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를 알면서 오히려 분노를 하고 조국 장관님의 억울함을 내일이 아닌데도 같이 분노해 준 거거든요. 그쵸? 그게 바로 노무현의 정신이에요. 저항할 수 있는 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시사타파님에게 노무현은 무엇이냐? 저도 노무현 대통령이 나에게 남겨준 게 뭐지? 나도 모르게 불의에 저항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정신이에요. 그냥 깨어있는 시민의 정신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말만 여러분들이 데모와 촛불 들고 그게 아니에요.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로 묻고 싶어요.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강성 지지자다? 그럼 민주당이 지지자들을 폄하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단순히 조국이 잘못 있는 걸 알면서도 덮어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강성 지지자로 매도하는 겁니다. 아니죠.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수십 번 되새기고 수많은 방송들을 찾아가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탐구하고 복습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강성 지지자예요? 누구보다도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의 문제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사건이 설사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문서 위조가 과연 권력형 비리이고 이게 정경심 교수님이 4년형을 받을 만한 사건이었나?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검찰이 과도하게 기소를 했고 이거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저항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한 거죠. 가장 판단력이 뛰어났던 시민들이 서초동에 모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마치 조국에 대해서 사과하면 민주당이 대선을 이길 수 있고 중도를 포섭할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검찰이 일으켜놨던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죠. 진실을 알릴 노력을 해야죠. 그게 바로 조국을 넘어서고 대선을 가만 짊어질 수 있는 일이죠. 진실을 알리지도 않고 조국하면 벌벌 떨고 뒷걸음치고 마치 조국하면 사과해야 되고 지지율 떨어진다는 소리에 조중동에게 머리 조아리고 우리가 조국에게 사과했으니까 그만 까라 말이 안 되죠. 중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려야죠. 진실을 외면하면서 지지자들을 강성으로 매도하고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노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조국을 욕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에 있어서 모르면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조국 장관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상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쵸?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안 해요, 민주당이! 난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이 사건의 진실을 알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억울하게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 조국을 엮으려고, 법무부 장관 취임을 막기 위해서, 사모펀드라는 있지도 않은 걸 터뜨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이미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해서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는 민주당이 돼야죠. 조국을 덮으려는 민주당이 되면 됩니까? 그게 조국이 소환이 안 됩니까? 이번 기회에 민주당은 다시 한번 조국 백서를 읽어보고, 조국 장관님의 조국의 시간을 읽어보고,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솔직히 정치인들은 다 알죠. 검찰 개혁을 앞장섰던 조국,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조국 장관을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려야만 검찰개혁을 무마로 시키고 조국이 날아가면 잔인하게 조국을 쳐야만 그 누구도 검찰개혁을 시도하지 않을 거라는 본보기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제 말이 하나라도 틀린 거 있어요? 조국을 왜 저렇게 그의 가족들을 잔인하게 했냐? 니들 검찰개혁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니네 삼족을 멸해버린다는 검찰의 시그널이었던 거예요. 제가 왜 추미애 장관을 당당하다고 하면서 응원하는 줄 아세요? 저런 조국이 당하는 걸 보면서도 법무부 장관 한다고 나선 추미애는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 반, 어떻게 보면 우려 반이 있었어요. 적당히 조국 장관 당하는 거 보면서 추미애 장관은 적당히 검찰과 딜을 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우려가 있었어요. 저의 예상을 180도 그런 생각을 한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조국 장관님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가족이 인질로 잡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35일에 수많은 것들을 조국 장관님이 문서화시키고 검찰청 법안을 개정시켜 놨던 걸 그대로 실행하신 분이에요. 조국은 문서로 검찰개혁을 만들어 놨던 걸 조국이 실행으로 옮기고 싶었던 거를 추미애 장관이 와갖고 그걸 옮긴 거예요. 조국이 당하는 걸 보면서 그때 민주당 어떻게 했어요? 추미애를 공격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가장 조국과 추미애의 아픔은 동료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죠. 일베나 국민의힘이나 저 수구 세력들이 저를 공격하는 건 전혀 아프지도 않아요. 저 문재인 지지하고 조국 지지한다는 저 똥파리 새끼들의 하는 짓거리 보세요. 쟤네들은 24시간 김어준 까고 개총수 까고 허건날 찌찌찌거리고 앉아 있어요. 저런 인간들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지금 사과하면 또 사과를 요구합니다. 안 당해 보셨어요? 여기저기서 조국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면요, 고개를 숙이면 이젠 적당히 사과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이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대선이 앞으로 다가오면요, 또다시 조국 얘기만 껴봐! 조국 얘기만 꺼내면 쟤네들은 무조건 고개 숙이잖아!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는 거예요. 응? 지금 오히려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조국 장관이 용기 내서 저기, 회고록을 쓰셨잖아요? 조국 장관이 용기 내서 회고록을 썼으면, 여기에서 이제 회고록을 보면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저는 정말로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조국 장관 검찰 사태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조국 장관 검찰 사태 특위를 만들어서 누구보다도 그때를 다시 조국 백서라도 읽어보면서 언론 보도 형태에 대해서 언론을 고발할 거는 고발을 하고, 그 당시에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검사들 하나하나 추궁을 하고, 무리한 기소와 짜맞추기식 기소, 망신주기 기소, 이런 것들 김오수 검찰총장을 통해서라도 다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게, 여러분들, 진실을 밝히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진실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진실을 밝히면 선거에 진다? 쟤네들이 만든 이론이에요. 진실이 밝혀져야지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국을 욕하잖아요. 진실을 밝혀주는,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도 민주진영의 몫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의 악행과 이승만의 악행을 아직도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박정희의 신화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자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역사 앞에 진실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진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 많죠? 역사 앞에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진보 진영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승만이가 건국의 아버지고 박정희는 경제 신화의 경제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진실을 밝혀야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내야만 그래도 동료의 피를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조국 얘기만 나오면 조중동이 개떼 달려들듯이 달 물고 뜯고 지지율 떨어지는 거. 조국 얘기해갖고 지지율 떨어진다고 얘기하면요, 조국을 넘어서서 지지율을 회복할 생각을 해야죠. 조국 얘기 안 하면 지지율이 유지가 되나? 진짜 멍청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알지 않아요? 조국 얘기하면 지지율 떨어질까봐 조국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쟤네들은 계속 조국을 얘기해요. 안 그래요? 조국 얘기만 하면 민주당이 사과한다 그러고 고개 숙이고 지지율 떨어질까봐 내심 조사하면 쟤네들은 끝까지 조국 얘기해요! 더 뜯어요! 저 수구 세력들과 저 친일 잔당들의 가장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약자에 대해서는 관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힘없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패요.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못해요. 너무나 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수구 세력들의 친일 부역자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 기회는 정말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철호의 기회. 조국 장관이 용기를 내서 집필을 해서 회고록을 충간하는 순간 민주당은 이거를 가지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다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할때 그제서야 조국에 대해서 넘어서고 더 이상 조중동과 수구 세력은 조국 얘기해봐야 이제 본전도 못 차린다.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또 다시는 조국을 소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해법인 거예요. 민주당 관계자분들, 어설픈 사과는요, 또 다른 사과를 요구하고요, 끊임없는 반성을 요구해요. 여기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때, 아무리 조국 얘기가 나와도, 역풍이 부는, 역풍 작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예요. 조국 얘기하면 늘 지지율이
깎이고 우리 당이 위축된다. 이 프레임을 벗어나서 조국 얘기하면 역풍분당으로 만들어놔. 조국 얘기하면 지지층이 결집하고 조국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는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저쪽이 마이너스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놔야지 조중동은 다시는 끊이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명박 정권에서 얼마 최근까지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노무현을 얼마나 소환했습니까? 요즘 노무현 소환 안 하죠. 노무현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설프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얼마나 많은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이 노무현을 소환했습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노무현, 친노, 패족 얼마나 수년간 써먹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을 소환합니까? 오히려 수구 세력들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참배를 하죠. 왜 그럴까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이제는 노무현 정신으로 민주시민들에게 뿌리를 박히니까 노무현을 공격했다가는 역풍이 분다는 걸 본인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노무현을 소환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노무현, 그러면 노무현 얘기하면 언론이 만들어냈던 뇌물, 노무현 대통령의 내로남불, 이런 거에 대해서 친노 패족,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개 숙이겠다 그러면요. 아직도 저들은 노무현에 대해를 막 끊을 거예요. 왜안 끊을까요? 왜 저들이 노무현을 더 이상 이제는 소환하지 않고 오히려 참배를 하고 공경한다 그럴까요? 그 어려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노무현을 넘어선 거예요. 그쵸? 노무현을 그렇게 소환했더니 결국은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노무현의 지지 세력이 모이면서 정권을 문재인이 잡는 순간 더 이상 노무현을 소환해봤자 본인들에게 이익이 없으니까 소환하지 않는 거예요. 민주당은 조국을 넘어서야 됩니다. 조국 얘기만 하면 뒷걸음치는 민주당은요, 내년 대선에 희망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강성 지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열성 지지자도 아니에요. 너무나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 진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조국을 넘어서고 조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주셔야죠. 180석의 힘은 조국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태까지 조국에게 누명을 씌웠던 수많은 위증자들과 최성애, 대표적인 최성애, 이 사건은 최성애를 시작해갖고 동양제 표창장으로 이어진 거예요. 사실 사모펀드 조범동이라는 조국 장관의 사촌에게 조범동 씨로 사모펀드를 엮어갖고 이 사건을 만들라고 했더니 사모펀드를 아무리 파면 팔수록 이명박의 그림자가 보이니까 더 이상 검찰은 사모펀드를 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 문제를 제쳐놓고 이제는 최성애와 국민의힘과 검찰이 저는 삼각편대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어떻게 최성애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났고 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사모펀드가 안 통하니까 바로 작업 들어간 게 바로 저는 동양대 표창장이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최성애의 입에 의해서 플랜 1 사모펀드는 실패, 플랜 2 표창장으로 조국 죽이기, 검찰 개혁을 막자. 저는 플랜 2가 가동돼서 최성애의 입에 의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최성애의 증언은 누가 봐도 오락가락하고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럼 진실을 찾아야죠. 최성애의 말만 믿고 수사했던 검사들, 짜맞추기 위했던 무리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까지 수사했던 검사들을 추적을 해야죠. 제말 하나라도 틀린 거 있어요? 전 정말 민주당이 꼭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조국에게 사과하는 민주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조국을 넘어서는 민주당이 돼야 돼요. 당당하게 조국은 억울한 검찰 개혁의 희생자였고 희생양이었고 언론과 검찰과 국민의 삼각형대에 있어서 가족이 세상에 발가벗겨진 개혁주의자였고 조국이 검찰개혁을 통해서 자기 식구들 잘 살라 그런 게 아니라 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그랬다는 걸 민주당이 누구보다도 홍보하고 민주당이 진실을 찾을 때 바로 민주당은 내년에 대선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지지층들이 절대 이탈하는 일이 없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국을 버리는 순간 2007년에 정동영 사태가 일어난다. 조국을 버리고 나서 중도층을 확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중도층은 진실을 모르는 중도층인 것이다. 조국을 버리는 순간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정말로 조국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의 원동력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을 버릴 것이냐? 저는 민주당이 이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해요. 설마 조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어설픈 보수 진영을 끌어안는다? 제가 볼땐 투표장에 안 나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40%가 넘을 것입니다. 이건 선거를 지는 싸움이에요. 선거를 지기 위해서 조국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조중동이 조국을 소환하는 거예요. 니들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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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해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하면 민주당이, 그러면 어때요? 지지자들은 계속 조국이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싸움을 붙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조국을 소환하는 거예요. 조국을 소환하면,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조국을 소환하는 거예요. 조국을 소환하면 소환할수록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거리를 벌려놓는 거예요. 단일 대오로, 지지자와 정치인들이 단일 대오를 대선을 준비했을 때가 바로 2017년이죠. 지지자들 따로, 정치인 따로, 민주당과의 괴리감 벌어지는 순간 지지자들은 표를 투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계속 소환하는 거예요. 갈라치기죠, 전형적인. 조국을 버린다는 것은 많은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제 말, 오늘 누구보다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넘어서 이 기회에, 조국이 용기 냈으면, 가족이 세상에 발가지박혀지고 저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도 진실을 향해서 책을 쓴 거예요. 조국이 책을 팔라고 책을 썼을까? 아니지.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의 가장 팩트는 뭐예요? 진실을 알리는 거죠. 이해하세요? 조국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은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민주당도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안 하고, 언론도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안 하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때 진실은 이랬다라고 하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썼으면, 민주당이 조국의 마음을 안다, 헤아린다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조국을 비판하려 그러면 책을 한 번이라도 읽고 비판을 해라. 알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건 너의 소신이라고 나는 인정해 주겠다.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조국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라고 단정짓고 확정 편향을 갖고 있는 언론의 기사만 보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언론 기사만 보고 이미 조국은 파렴치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조국 책을 읽어봐라.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민주당 기회로 삼아야 된다. 민주당도 용기를 내라. 조국이 용기를 냈듯이, 조국이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자서전을 썼듯이, 자서전이 아니라 회고록을 썼듯이, 민주당도 용기를 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강성 지지자라서 조국소를 외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국을 옹호하고 조국을 지키고 싶은 것이다.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조국의 진실에 대해 모르는 그 초선 의원들 몇명 나부랭이들, 니들 진실이라도 좀 찾아보고 나서, 니들이 그래도 진실을 알았을 때, 진실과 마주했을 때 조국을 비판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너희들 소신이라고 얘기해 주겠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게 이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이게 진실이라고 나타났을 때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란 건 뭐냐면요, 배짱 있고 싸움 잘하고, 여러분들 겁 없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벌벌 떨고 무섭지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작은 소시민들이지만 우리는 검찰에게 공포감을 느끼고 검찰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한명한 명이 모여서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외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진실 앞에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용기라는 것은 겁 없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벌벌 떨고 무서움에 가득 차 있지만 진실 앞에 있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용기를 가져라.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정청래 의원님 전화가 갑자기 오셨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조국장관님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네, 말 잘했죠, 의원님. 이 시대에 참 조국 사랑인 정청래입니다. 예, 저도 의원님 방송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잘했죠? 비교적 잘했는데, 네, 또 지적, 이 시대에 참 지적인, 네, 좀몇 가지 좀 지적 좀 해주십시오. 조국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을 왜 사야 하는지. 아, 예. 왜 책을 구매해야 되는지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동 촛불에 나갔던 분들, 네. 조국이 너무 당하니까, 그러죠. 그리고 또 검찰이 너무 무도하니까 나간 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수처 설치까지 왔잖아요. 네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떤 마무리요? 조국을 응원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네네. 조국의 시간, 이 책이 네. 불후의 명저, 그리고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보니까 8만 권이 예약 판매로 팔렸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네네. 최근에 보지 못한 신기록이에요. 그럼요. 의원님도 책 써보셔서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아시죠? 이거는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낙검수 때,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 그게 이제 45만 권이 나갔었거든요. 네네. 그 기록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충분히 깨지 않을까요, 의원님?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관심이고. 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일단 50만 권이 넘으면 그다음에는 컨트롤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의 시대의 유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국 장관의 억울했던 점도 많이 풀려질 것이고 그렇죠.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으니까요. 진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대선 때 우리에게 또 무기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저랑 의견이 똑같네요. 그래서 정권 재창출에 크나큰 힘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오해했던 우리 민주당 내 이러저러한 잡음도 다 사그러들 것이다. 그리고 대선 때한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조국 세일즈를 할 수도 있겠다. 그건요. 오히려 무기예요, 의원님 보니까. 근데 변증법에 보면 양질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양이 많아지면 질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질 전환이라고 양질 그러거든요. 전환. 그래서 이제 이 변증법이 나오는 건데 조국의 시간이 50만 권, 100만 권 이렇게 나가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해서 잘못된 시선을 보냈던 것이 질적인 변환이 일어난다.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조국 장관 책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또이 부정의 법칙이 있잖아요. 조국 장관을 부정했던 것에 대해서 또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조국 장관 이 책이 정말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일단 5권을 구매를 했어요. 예, 그 5권 왜 구매하셨죠? 네? 5권 구매 누구 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5권 나눠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선 5인방 그분들 그리고 맞습니까? 그게 예약 판매인데 내일 이제 바로 서점에 가서 일단 구입을 해서 제가 먼저 좀 읽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독후감을 좀 시리즈로 올리려고요. 좋네요. 그 방송 한번 우리 시리즈로 하지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조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좀 막연하게 뭐 이렇게 댓글 달아야 되나? 뭐 뉴스 공장 열심히 들어야 되나? 아니면 시사타파에 댓글 달아야 되나? 이랬잖아요. 이 모든 걸 떠나서 이제 책을 사라. 이런 얘기고요. 촛불 대신 책을 들자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책은 꼭 읽어야 되지만 꼭 읽지 않고 선물용으로도 있고 그렇죠. 보관용도 있고 소장용도 있고. 소장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좀 있어 보이니까 좀 지적으로. 그리고 앉아가지고 앞에 딱 들고 이게 사람들 보게 그리고 일부러 조국의 시간을 다 읽게. 걸어 다니는 광고판 돌아다니는 광고가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무슨 모임 나갈 때 괜히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다종다양하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조국 책을 파는 일판원이 되자. 야, 그거 진짜 아이디어 좋은데요? 전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무조건 밖에 나갈 때 그냥 조국 책을 들고 다니자. 그리고 이제 댓글 달 때도 조국 책 표지 막 달고 막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오, 아이디어 정말 좋습니다. 원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원님 왜안 변해요? 뭐가요? 제가 원님을 한 10년 이상 지켜보면요. 의원님은 참 초선 때나 지금 때나 웬만하면 막 3선 달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정청래 의원님 그 기수로는 5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3선인데 제 동기가 뭐 지금 오선 의원들이죠. 아 안민석 근데 저는 참뭐 의원님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의원님은 왜안 변해요? 저는요, 생활 속에서의 변화와 개혁을 싫어합니다. 아 생활 속의 변화와 개혁은 싫어한다. 정치 노선, 사상, 철학 이런 건 변하지 않아요. 참 한결같이 늘 시민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속의 변화 개혁도 싫어하고. 한번 진보 개혁이면 영원히 진보 개혁이지. 그러니까. 늘 처음처럼 그 끝까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시사타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나 보고 드릴 게 있어서 또 전화드렸는데, 지금 5,500명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이 당심이 이제 당원의 마음, 이 당심이라면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의심이거든요. 아, 의원들의 마음, 의심. 당심과 의심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죠, 의심.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뽑을 때, 컷오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배제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위원을 뽑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최고위원이 뭐 5명까지만 뭐 뽑을 수 있는데 막 후보가 20명이 나온다. 그러면 뭐 8명으로 추스린다. 1차에. 그러면 그걸 우리 당원들이 8명을 추스리는 게 아니라 중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이미 8명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추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런 형식이 당대표 선거에도 이어지는데, 당대표 선거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대표는 3명으로 추리죠. 컷오프에서. 근데 누가 추리냐? 당원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중앙위원 600명이 거기서 걸르는 거예요. 의원님, 중앙위원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그리고 무슨 특별위원장, 뭐, 그리고 당대표가 지명하는 몇 명,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거의 개파 싸움이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파 대표 내지는 개파 대리전 할때 A계파에 3명, B계파에 3명, C계파에 3명, 나머지는 컷오프 이런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이 거기에 그 투표는 참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한 명씩 올려놓고 그때 이제 니네가 투표해라 이거네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선 진출하는데 당원들이 배제돼 있어요. 어떻게 고치어 주세요? 그럼 당원 눈치를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원들한테 인기가 높은 사람들은 당내 사전에 국회의원들한테 날려버리겠네.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위에서 일부러 날려버리고 아예 본선까지도 못 올라오게끔 하겠네. 그러니까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 이재정 의원이 컷오프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갔어. 이재정이 날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불합리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도 컷오프 된적한번 있고, 예. 지금의 당대표인 송영길 의원도 컷오프 된적 있어요. 맞습니다. 2016년에. 그러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권리당원들이 이 컷오프에도 예비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중앙위원회 100% 행사하던 것을 갑자기 또0%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위원회 50%, 권리당원 50%. 그리고 권리당원 50%뭐 카톡 선거 너무나 지금 간편하잖아요.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왜 3명만 하냐, 본선을. 국민의힘도 지금 5명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명으로 하자 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그래서 해요? 당원 단계를 고쳐야 되는 거는 우리 그 시민들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언니? 이제 당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당규 개정안을 제가 발의하려고 그래요. 당규 개정안을 그건 어디다가 발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의원들 연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에게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네. 그러면 이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 개정안을 발의해야 돼요. 네. 당무위원회. 그러면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이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아, 또 당원들한테는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서명을 받았어요. 어때요, 반응은? 63명 받았어요. 63명, 그러니까 더 많이 돌았는데 63명 해준 거예요? 아니면 63명 돌았는데 63명 받으신 거예요? 오늘 첫날 63명을 받았다고요. 그럼 거의 다 해주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과반이 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과반이 넘으면 이건 개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당심과 의심의 괴리를 메꿀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 원 포인트 개헌과도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첫날 63명을 받았다는 건요, 네. 정청래 개가 63명인가요? 네? 정청래 개가 63명인가요? 일단 그렇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초선들 중심으로 그 정청래 스쿨을 거쳐가신 분들 63명을 위주로 먼저 돌았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예. 다선 중진들도 꽤 많이 지금 동의해줬고, 아, 그래요? 조선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일일이 1대1로 다 문자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동의한다, 동의한다, 그러면 우리 보좌진이 가서 직접 사인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이 넘으면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되면 과반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님, 우리가 뭐할것 없이 의원님들 과반 이상만 해주시면 그건 당원이 바뀌나요? 그리고 이제 당규. 제가 이제 하는 건지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당원들이 응원을 해줘야 되죠. 어떤 식으로? 국민청원? 정청래가 발의한 개정안,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어디다가? 국민청원? 이제 그런 거? 아니 이제 그 당원 뭐 이제 게시판? 나중에 당원 게시판에도 하고 또 이제 필요하면 문자도 하고 아, 저희 문자 그렇대. 행동은 저희 잘하잖아요. 아니 그 지금은 이제 잠깐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1차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로 김영민 최고위원이 권리당원과 중앙대의원 비율이 너무 지금 정확히 너무 차이가 난다. 표의 등가성이 그렇죠. 그래서 중앙대의원은 지역구별로 국회의원이 뽑은 45명 안팎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권리당원 20명 대 중앙대의원 1명 이 비율로 했는데 지금 이제 권리당원이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1대 60이 넘는다는 거예요, 거의 한 지금. 표대 60명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권리당원의 권리가 3분의 1로 축소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대로. 원래 설계된 것보다는.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것을 비율로 따져가지고 김용민 의원이 이건 내기로 했어요, 그거 잘 됐다. 2차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지금 예를 들면 40%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거를 예를 들면 50% 늘리는 거죠. 그렇죠. 50대 50으로는 해줘야죠. 예를 들면. 네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또 일반 당원, 일반 국민, 여기를 조금 더 늘리거나,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앙대의원 비율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45 이렇게 되는데 한 30%로 줄어들게 되겠죠. 네네네네. 그렇게 되면 권리당원들의 권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은 정권 재창출을 하는 그 기관차잖아요. 네네. 당이 먼저 건강해야 되고, 네. 그리고 21세기 대명천지의 이 민주정당에서 네네. 당대표를 뽑는 1차 관문인 예비선거에 당원이 배제돼 있다. 그렇죠. 이거는 21세기 민주정당에 안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이거 주장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6명으로 하고 또 권리당원도 이제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네. 당원들한테 인기가 있고 당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안 하니까 늘 당대표나 어디 계파 수장한테 줄 서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 정치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당원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활동하게 되고 그렇죠. 당원 귀한 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신과 의심이 괴리감이 좀그 줄어들겠죠.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축구공의 바람을 뺄 때는 망치로 때려서 절대 안 빠집니다. 그렇죠. 예리한 송곳으로 탁 찔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내 혁신, 당내 개혁에 대한 예리한 송곳 같은 이런 개정안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하셨어요, 오늘. 오늘부터 이제 받아서 과반되면 이제 의원들, 적극 동의하는 의원들하고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 기자회견하거나 그럴 때 저희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중계도 하고요. 의원님, 네. 적극적으로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주 좀 얘기 좀해 주십시오. 그래서 1차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시사타파에게.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개혁국민운동본부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하고 저희가 계속 카페에다가 이거 홍보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의원님 말씀 다, 그리고 이종원 PD에게 부탁이 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조국 장관 책을 있잖아요. 네네. 좀더 절실한 목소리로 좀 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절절하게. 나만큼만 그 하십시오. 서초동에 사회 볼 때처럼 그렇게 웅변도 하고 말이야. 응? 뭐 외치기도 하고 이래야 이 되지. 밤에 지금 방에. 외치면요, 위에서 네. 쫓아내려와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쫓겨나요. 방음 장치를 해야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절절하게 피 터지는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아니, 정권 재창출의 여부가 조국의 시간, 이책 판매 부스와 직접 연결돼 있다. 예.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그리고 오늘 저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아, 주니성 루파일러, 해피 버스데이 투유, 왜 태어났니, 종원아. 예. 네. 욕할 뻔했어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내 생일도 월요일이었는데. 의원님 아, 생일은 토요일. 엊그저께 제가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랬나? 네. 네, 그때 지지자들이 알려줬다고. 의원님, 내가 어저껜가 전화해 의원님 생일이라며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랬잖아요. 맞아. 의원님, 수고하세요. 생일 고맙습니다. 축하하고, 네. 내 생일이라고 내가 기뻐하지 말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일날은 꼭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 역할한 게 없잖아. 네. 어머니가 힘써가지고 얼마나 고통 속에 났어요. 그렇죠. 그럼 어머니한테 감사해야지. 꼰대 같아요. 끊으세요. 네. 아니,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안 했어? 아, 당연히 했죠. 나는 전화를 어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못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언니. 네. 네. 네, 정청래 의원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의원님이 좀 어렵게 말씀하신 건데, 여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정 의원님이 왜 최고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본선에도 못 올라가고 떨어졌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미 자기네 계파에 이번에 만약에 누구 개,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 대표로 무슨 개에서는 누가 나간대, 무슨 개에서는 누가 나간대, 무슨 개에서는 누가 나간대, 이재정은 누구 개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중앙위원회라는 데에서 당연히 누구 개에 속하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다 뽑으니까 이재장 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선에도 못 올라가고 그냥 컷오프가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당대표는 어떤 계파는 누구를 믿는다, 어떤 계파는 누구를 믿는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지지자들은 누구만 나오기를 기대고 있는데, 이 사람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 됐대? 그러면 당원들은 저 사람을 찍으려고 지금 벼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링 위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적폐 중에 적폐예요. 왜돈 내는 당원들에게 기회를 박탈을 하냐?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이제는 그 중앙위원회에서의 어떤 원사이드,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 제동을 사전 컷오프도 권리당원이 50, 그리고 중앙이 50 해갖고 당원들을 참여시키겠다. 컷오프도 그런 그 당원당규 개정안을 말씀하신 거고, 김영민 의원은 지금 과거에는 대의원, 즉 대의원표 한 표가 권리당원 한 20표 정도, 그러니까 비율이 20대 1 정도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온라인 당원을 받으시면서 온라인 당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대의원 숫자는 똑같은데 비중은 오히려 대의원은 50%의 비중을 가산을 하다 보니까 권리당원은 40, 대의원은 50이니까 권리당원은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의 60명의 표를 반영하는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60대 1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오히려 권리당원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민주당의 당비가 늘어난 것이고, 당원들이 오히려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숫자는 똑같은데, 권하는 이 사람들은 더 크게 돼버린 거죠. 권리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작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하신다. 그런 내용이니까, 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우리가 문자행동뿐만 아니라 응원할 거 응원해주고, 홍보할 거 홍보해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정청래 의원님, 좋은 법안, 좋은 당원단계 꼭 수정해갖고, 당원 중심의 더불어민주당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조국 장관님이 책에 윤석열의 한동훈 중앙지검장 요구 단호히 거절했다. 요거 여러분들 아마 책, 그 타이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여기 하나가 좀 빠졌어요. 뭐냐면 제가 읽는 거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면서 한동훈 중앙지검장을 요구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윤우진이에요. 아, 윤대진. 제가 옛날에 제 방송 옛날 거 보시면요, 조국 장관님과 윤석열의 갈등은 윤대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지금 다음 포털이나 여기에 뜬 거는 조국 윤석열이 한동훈 중앙지검장 요구 단호히 거절했다. 이거에 중간에 빠진 게 뭐냐면 조국 장관님과 윤석열이 가장 갈등은 뭐였냐면 이미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한마평에 오르고 그랬을 때 차기 중앙지검장은 윤대진 소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해줬죠. 윤대진이가 상갓집에서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 파당 그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있었다. 기억나세요? 그게 누구냐면 그 여검사가 단정녀 여검사였는데, 그 윤대진이가 성추행했다는 검사는 단정녀 검사였는데, 이 단정녀 검사가 분명히 그 당시에 상갓집에서 기자들이 다 봤는데, 기자들 앞에서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단정녀 검사가 얘기하니까 담병호 의원의 따님이 단정녀 검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다 보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조국 장관님은 윤대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조국 장관님은 윤대진을 이 사건을 알고 지나갈 순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딴 데로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윤석열이도 조국 장관님이 윤대진의 상갓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느꼈기 때문에 윤대진을 중앙지검장에 추천을 못하고 한 단계 건너서 한동훈이가 된 거예요. 제가 취재해 본 발언은 이해가 가세요? 한동훈이는 사실상 중앙지검장의 그 짬밥도 안 되고 기수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중앙지검장에 앉히려고 했냐? 중간에 윤대진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윤대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소윤 대윤하면서 윤대진을 중앙지검장에 앉히고 싶었는데 그때 윤대진이가 딴 데로 갔죠. 딴 데로 가면서 윤석열이 생각에도 이 사건은 잘못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한동훈이 윤대진이 다음에 아끼는 한동훈이를 올리려고 하면서 무리수를 뒀던 사건이 바로 조국 장관에게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중앙지검장에게 요구하니까 조국 장관님이 기가 막혔다 응? 라고 얘기하는 거고 평소에도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조국 장관님은 윤석열 중앙지검장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검찰총장은 아니었다라고 반대하고 있었다. 이 책에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뇌피셜을 얘기한 게 아니라 조국 장관님이 윤석열 중앙지검장까지는 오케이 했었다. 근데 조국 장관님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대했었다. 그때 그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 이 책에 그대로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한 단계를 건넜던 거다. 조국 윤석열이 한동훈 중앙지검장 요거는 단호히 거절했다는 왜 단호히 거절했냐는 중간에 윤대진이가 빠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이준석 돌풍 누가 만드나 보이지 않는 손 그런 언론가의 합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이준석이 여러분들 그냥 무슨 뭐 페미니 얘기하고 뭐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뭐 방송 출연하고 이준석의 어떤 뭐 형태는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준석이 확 떠요. 뭔가 이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저는 이준석이가 갑자기 국민의힘이나 수구 보수 세력들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거는요. 이건 대호 프로젝트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대호 프로젝트예요. 대호 프로젝트라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준석을 띄워야만 윤석열 대권 행보에 탄탄대로가 열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그러냐? 만약에 국민의힘의 어떤 당대표가 나경원이다. 주호영이다. 그쵸? 나경원, 주호영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면 결국은 저쪽에서는 단일 후보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나경원이랑 손잡는 모습은 도로 새누리당의 윤석열이의 귀환일 뿐이죠. 잘 생각해. 그림이 안 나오잖아. 올드한 나경원이나 혐오감 높은 나경원이와 결국은 국민의힘도 껴안아야만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윤석열이가 결국은 나경원과 윤석열이의 손을 잡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윤석열에게 플러스 될 이유가 없죠. 주호영이랑 잡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뭐냐? 저는 그 상대가 바로 윤석열 대호 프로젝트라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배후의 조중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앙의 홍석현 그리고 조선일보의 방가 그 사람들이 저는 이 주도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게왜 그러냐면 이준석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으면요,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수구, 뭐 적폐, 박근혜 그런 이미지보다는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타이틀이 보이죠. 그냥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순간 민주당이 오히려 꼰대 정당이 되는 거고 저당은 36살에 당대표를 만들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는 정당이라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한 정당이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정당이 이번 당대표 한 명 이준석이를 앉히는 순간 그냥 변화와 혁신의 정당으로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냥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은 짓을 하면서 구태를 반복했던 국민의힘이 이준석이 하나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그냥 변화와 혁신의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낄 때 젊은 민주당보다 낫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저 정당은 저런 그 젊은 애들도 그 당대표를 만들 수 있는 뭔가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변화는 개뿔이라고 보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정당이 젊은 사람도 이제 당대표 되고 과거의 친박이니 친이니 이런 싸움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면서 변화와 혁신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힘을, 변화와 혁신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윤석열인 거죠. 새로운 인물의 등장 플러스 이준석의 돌풍. 이거는요, 이준석은 윤석열의 킹메이커를 만들기 위해서 조중동이, 저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가동되는 거다. 이해하세요? 제가 보는 심층 분석은 윤석열 대권의 파트너로서의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이준석이 가장 적합하고 이준석이 가장 개혁과 혁신, 변화라는 이미지가 윤석열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저는 선택된 게 이준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론이 오두방정을 떨고 언론이 이준석 띄우기에 난리가 난 거죠. 그렇잖아요. 나경원 윤석열 안 맞잖아. 주호영 윤석열 뭔가 올드하잖아. 근데 이준석 하면 사람들이 먼저 언론에서 와,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의 시작, 그동안의 뭐 친이 친박 정치의 종말을 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이제는 변화가 돼야지 산다라고 하면서 젊은 당대표 기수론 하면서 거기에 윤석열이가 손을 잡고 그러면 어때요? 새로운 정당, 여태까지 친박 친이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새로운 보수 진영이 보이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보다 이준석을 내세워야만 안철수가 방해를 못해요. 저는 그것도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이준석이 나오는 순간 안철수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사실 물 건너간 거거든요. 윤석열이나 김종인이가 저는 안철수는 안 된다고 파이어 막 계속 안철수를 외곽에서 씹었던 이유가 분명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순간 안철수는 또다시 대선 노름에 껄쩍대면서 또 뭔가 그 왔다 갔다 하면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에 굉장히 방해만 되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준석은 윤석열의 킹메이커를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조중동과 합작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의 킹메이커를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을 띄우는 것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 어떤 친이나 친박 갖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게 조중동의 판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준석은 단순히 윤석열의 킹메이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여러분들, 저는 한 발짝 더 나갈게요. 이건 프로젝트 1이에요. 그쵸? 저는, 윤석열이가 만약에 맷집이 세고, 여러가지 장모 사건이나 와이프 사건에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윤석열로 밀고 가겠지만 저는 저 수구 세력들이나 저 친일 부역자 새끼들은 굉장히 치밀한 놈들이에요. 플랜 B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윤석열이가 완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본인들의 어떤 플랜 A지만 여기서 저는 보험을 들, 쟤네들은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윤석열 X파일이라는 게 야당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민주 진영에서 윤석열에게 뒤통수를 맞았듯이 저 수구 보수 세력들도 윤석열에게 확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해요? 제 마음을? 제 말씀을 좀 이해하십니까?
조중동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윤석열을 양날의 검으로 본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양날의 검으로 봐서 윤석열 X파일을 쥐고 있는 것도 윤석열 X파일이 야당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들리나 윤석열을 확실하게 자기 편이라고 자기네들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누가 봐도 윤석열은 박근혜를 탄핵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고 이명박도 감옥에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구 세력들에게는 원수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친박이나 친이나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뜯어 죽이고 싶어야 되는 존재인데 워낙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 같이 하면서 조중동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실 친박 지지자들이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박근혜 공주님이 감옥가 있는데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게 윤석열인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체가 스스로들의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플랜 A는 윤석열이의 X파일을 야권에서부터 나온다는 소리는 윤석열의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카드도 야권이 잡고 있다. 만약에 민주당이 당연히 윤석열이 대권에 도전했을 때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 저는 무슨 수구, 진보, 보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국민만 보고 가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볼 때 아, 쟤 잘못하다가 정권 잡았다가 우리도 문재인이 당한 것 같이 우리도 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카드를 같이 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최종 후보가 누구냐? 만약에 윤석열이가 수구 세력들이 기대했던 대통령의 상이나 어떤 그 사람이 주변의 인물들 대선 캠프를 꾸릴 때 조중동의 입김이나 어떤 조력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좀 경고망동하거나 그래갖고 아 저 사람 정권 잡았다간 큰일 나겠다라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윤석열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어서 저는 플랜 B는 오세훈이라고 생각해요. 오세훈이 제일 무서운 놈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세훈의 경계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곡동 땅은 끝까지 파야 돼요. 오세훈이가 4월 7일 재보궐선거할 때 그 수많은 의혹과 공격을 버텨가면서 오세훈은 압승을 했어요. 생태탕 문제가 아니라 오세훈은 끝까지 파헤쳐야 돼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났다 그래갖고 이 사건을 덮으면 안 됩니다. 저는 수구진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후보는 오세훈인데 오세훈이가 결국은 대권 출마를 안 하고 선언을 안 하는 것은 미리 화살을 맞을까봐 저러고 있는 거고 윤석열이 무난하게 완주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로 가는 프로젝트고 혹시나 민주당이나 우리 진보진영이나 언론에서 윤석열에 대한 수습할 수 없는 큰 건들이 털어졌을 때는 언제든지 오세훈이가 등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4월 7일 재보궐선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오세훈이가 그냥 서울시장에 도전한 거 아니에요. 오세훈이는 대선의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선의 전체전으로 서울시장에서 본인의 진가를 확인한 것이고 의회에 압승을 하면서 오세훈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공포감을 느꼈잖아요. 오세훈이는 친박의 이미지도 세지 않고 친이의 이미지도 세지 않습니다. 보면 오세훈이는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감투나 이런 것들의 이미지보다는 그냥 오세훈이는 시장의 이미지와 방송인 변호사의 이미지가 강해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는 이준석의 돌풍은 윤석열이의 저는 킹메이커 역할의 대권 플랜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 진영에서는 윤석열이가 날아갔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타로 투입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세훈이 경계해야 됩니다. 오세훈이가 대선 불출마 선언 안 했잖아요. 1년짜리 서울시장을 왜 저렇게 하려고 나왔겠어요. 대선의 전초전으로 발판을 삼으려고 나온 거예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또 한 번 더 하려고 1년짜리 하고 또 4년에 서울시장 하려고 오세훈이 나왔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건 순진한 정치 분석이죠.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을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서울시장이 어떤 자리인지 뻔히 아는데 1년짜리 서울시장하고 또 다시 4년 더 서울시장 하려고 나온 사람 절대 아니죠. 일단 본인의
서울시에서의 지지 호감도를 보고 본인의 의욕을 터는 과정, 그리고 당내 지지 세력을 결집하면서 오세훈이가 사실 윤석열이 나타나기 전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대권 후보가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국민의힘 후보 대권 후보 없잖아요. 유일하게 오세훈이가 나왔을 때 민주당의 어떤 후보와도 싸울 수 있는 후보니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오세훈이의 내곡동 사건, 내곡동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 진짜 그렇잖아.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1년짜리 서울시장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한번더 하려고 나온 건 아니죠. 오세훈이는 지금 자기가 나중에 히든카드로 자기가 언젠가는 나설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걸 나는 오세훈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만약에 윤석열이 낙마하거나 날아가면 언제든지 긴급 투입될 수 있는 인지도, 왜 그러면 오세훈이가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오면서 죽어있던 정치인 오세훈이가 전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서울에서 민주당을 압승을 하는 선봉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세훈이는 어떻게 보면 저쪽 진영의 다크호스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세훈이가 1년짜리 하고 4년 더 하려고 서울시장 나온 거 절대 아니다. 쟤는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오세훈이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절대 까먹어 안. 단순한 서울시장 오세훈이 아니다. 오세훈이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오세훈 경계의 눈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